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애를 집에서 부모님이 케어할 거냐, 아니면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이나에 가서 생활을 하게 할 거냐 하는 이런 경우가 가정마다 다 달라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부모님께서 직접 케어하시는 게 애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과감하게 떼놓고 자기가 입소시설이나 주거시설에 들어가서 한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게더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래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 경우 경우마다 다 들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동료 지원가에 대해서 궁금해했는데, 그거는 뒤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냥 오늘 우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없던 제도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뭐냐면 동료 지원가라고도 하고 동료 지원 전문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겪어낸 사람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그러니까 책으로 공부한 전문가만이 우리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경험으로 이 병을 이겨나온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도움을 줄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런 말을 하거든요. 기존의 전문가를, 책을 보고 공부했던 전문가는 간접 경험 전문가고, 직접 자기가 병을 겪은 이 사람들은 직접 경험 전문가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 자체가 대학에서 학위 받은 이거에 결코 못지않다라고 이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거는 우리 환자가 다른 환자를 도와주는 것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을 잘 겪어 나온 가족분들도 다른 가족을 역시 잘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동료 지원가, 동료 지원 전문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동료 지원가, 가족 동료 지원 전문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존의 책을 읽고 공부했는 전문가들이 할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오히려 서로 비교하면 탁월하게 더 잘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주로 가정에 박혀서 안 나오는 애들 집에 찾아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일, 이런 거는 기존에 책 보고 공부했는 전문가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직접 경험, 자기가 직접 이 병을 알아봤는 이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유능하게 더잘 끄집어나오더라,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정신재활센터 같은 데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 환자들도 첫 6개월간의 상담 성과는 전문가, 책을 읽고 공부했는 전문가보다 오히려 동료 지원가들의 상담 성과가 더 좋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강점을 갖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라포 형성, 친밀감 형성 부분에서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방문을 들어갔을 때도 그래도 잘 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은 대화를 시작하면 서로 병명부터 물어보거든요. 병명이 뭐냐, 뭐 조현병이다, 뭐아 나도 조현병이다부터 시작해서 어느 병원 입원했었느냐, 얼마나 병원, 아 나도 병원에 몇번 입원했다, 뭐 서로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당사자들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좀더 친근하게 느끼는 거거든요. 부담감 없이, 저 아까 이야기했던 수치심이나, 내가 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수치심이나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래서 이제 상담의 초기 이 라포 형성 과정이라든지 해서 이 친구들이 직접 경험했는 친구들이 더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생활상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이제 덜 좋은 부분도 있죠. 때로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 동료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이건 환자가 다른 환자를 도와줄 때도 그렇고 가족이 다른 가족을 도와줄 때도 또 그런데, 나의 경험만 가지고 너무 상대방에게 좀 강요하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때때로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거부감이 생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근데 어찌 됐건 이들도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런 분들이 일하는 것을 다 우리가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뭐 그냥 서로 친구처럼 만나주고 뭐 당연히 그냥 돈 안 받고 또 가족이 다른 가족들 지금도 보면 가족협회의 임원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 중에 다른 가족들 흔쾌히 만나주고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이야기 나눠주고 급할 때 전화하면 자기가 아는 거 다 전화 받아주고 하는 가족분들이 계셔요. 가족분들도 그런 가족분들이 계시고 환자들도 그런 환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분들 다 이제 자원봉사잖아요. 자기도 바쁜 와중에도 다 전화 받아주고 다 뭐 만나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상훈 어머님도 동영상 찍고 나서 연락 많이 받으셨죠? 전화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기도 하셨을 거고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이쪽 분야를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냥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분야든지 다 그렇지만 자원봉사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에도 한계가 있고 하다가 보니까 그건 저거하고 마찬가지죠. 전문가들한테도 저보고도 자원봉사로 일을 해라. 그 교육비도 받지 말고 교육해라. 상담비도 받지 말고 상담해라. 하게 되면은 참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저부터도 일을 하는데 내 생계가 해결이 안 되면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더더욱 누가 제가 만약에 자원봉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으면 누가 저를 본받아서 이 교육을 할 것이며 상담을 할 것이며 자기 생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육비 받고 교육한다고 화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무료로 해줘야지 그걸 교육비를 받느냐 화내시는 분들이 있고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웬 상담료를 그렇게 비싸게 받느냐. 김재은 선생은 한 시간에 10만 원, 저는 한 시간에 20만 원인데 비싼 건 저도 인정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울대병원도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서울대병원보다 더 비싸냐? 당연히 서울대병원보다 비싸죠. 왜? 서울대병원 건강보험이 적용되잖아요. 전체 돈 중에서 가족들이 내는 돈은 본인 부담금은 20% 내지 많아야 30% 뭐 거의 한 20% 수준에서 돈 내는 건데 본인 내는 돈의 몇 배를 4배 근한 4배를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본인 부담금 20% 할 것 같으면 제가 20만 원 받는다 하면 20%면 4만 원이잖아요. 4만 원에 상담해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유럽도 전부 다 이쪽 상담은 다 보험 적용돼요. 우리나라는 보험 적용 안 돼요.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쪽 분야가 참 너무 지금 방무지죠. 이제 그랬고 아까 그 동료지원가 이야기를 했는데 동료지원가 제도가 그래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아무튼 정부에서 이제 뭐 저도 이야기했고 또 다른 건의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일단 두 명씩 유급으로 고용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예산 확보를 했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시행이 됐을 텐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예산은 확보해놓고 시행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동료지원가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은 되는데 다만 이제 시행이 되더라도 제가 볼 때 아까 상훈 어머님께서 바뀌었다던 동료지원가처럼 우리 애를 1대1로 케어해달라. 상훈 어머님 그때 한 200만 원 주셨나요? 월급으로. 월급이 200 줬고 거기에 또 경비는 추가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든 돈은 한 300 한 달에 들이셨던 거잖아요. 그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동료 지원 전문가는 아직 우리나라에 그 제도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 명씩 고용이 되면 이 두 명한테 이제 그런 업무를 맡기겠죠. 예를 들어 가정 방문 업무라든지 아마 갈 때 그 친구들만 보내지 않고 전문가하고 동행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할 텐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될지는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우 제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제가 예상컨대는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일을 안 맡길 거고 전문가를 보조하는 수준에서 일을 맡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 환자들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제가 느끼기에 환자들을 상당히 낮춰본다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환자인데 자기 문제를 잘 극복을 해왔어도 뭐 예를 들자면 직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직장이 어디냐, 월급 얼마 받느냐 이런 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잘 회복된 당사자들, 자기 나름대로는 기능 수준도 좋고 충분히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동료 지원가로 우리가 채용하기 전까지는 거의 무직이었다. 내지는 뭐 공공근로 정도 했다. 그거 가지고 전문가들이니까 자기 낮춰보는 심리를 가진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그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다 하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오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오면은 우리 일 더 많아진다. 이 친구들까지 우리가 챙겨주느라고 우리 더 피곤해진다. 이런 제도를 도대체 왜 정부에서 시행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뭐 어떤 제도나 간에 처음 시행되면 그런 뭐 거부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처음 동료 지원가로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제 두 명씩 배치되는 이것도 제가 이제 반드시 한 명 배치하면 안 된다. 반드시 두 명 이상, 최소한 두 명 배치해야 된다. 왜? 한 명 딱 배치되면 완전히 그냥 사람 바보 취급 당하기 딱 좋아요. 안에서 허드렛 일 시키고 바보 취급하기 딱 좋고 최소한 두 명은 돼야 그래도 업무 스트레스 있으면 자기들끼리라도 이야기하고 또 둘이서 의논해서 같이 힘을 합해서 또 건의도 하고 할 거니까 최소한 두 명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배치가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따라서는 이들이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해서 적합한 일을 맡기는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진짜 우리 피곤하다 그래서 그냥 진짜로 가면 막 청소나 시키고 거의 허드렛 일 시키고 그냥 막 계속 사람 좀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 많이 받게 만드는 그런 센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횟수가 지나면서 이제 결국 정착이 되겠죠. 근데 다들 궁금해 하시는 정말 우리 애를 위해서 1대1로 만나주고 뭐 정말 해줄 수 있는 저는 아직 그 시스템은 우리가 가려고 하면 세월이 훨씬 더 많이 가야 돼요.